자, 오늘은 제목 그대로 곰팡이를 구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곰팡이를 구워봤습니다 이러면 진짜 뭐 버섯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좀 있어요. 단순하게 버섯을 제가 구워 먹는 방송을 하진 않겠죠. 뭔가 구우려 그러면 남의 살을 구워야 되겠죠. 남의 살. 완벽한 완전한 곰팡이는 아니에요. 곰팡이에 둘러싸인 고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뭐냐면 보섭살인데, 부위는 보섭살이고요. 이 하얀 곰팡이가 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치즈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치즈. 까망베르 티! 드라이 에이징이랑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 드라이 에이징은 건조 숙성으로 막 6개월, 막 장기간 막 6개월 180일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90일, 180일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데, 그거는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로스가 너무 많아요. 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겉이 두껍다 보니까 날려야 될 수율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날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수율이 너무 안 나오는데, 얘는 약 3주간 발효를 한 거예요. 3주간에, 3주만에 이렇게 이 곰팡이, 균을 싹 입혀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목적은 국거리나 불고기 이런 용도로 많이 쓰는 거, 그런 부위인데, 그런 부위를 로스용, 그리고 스테이크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발효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껍데기를 좀 빗기 갖고 구워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가운데 커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떨까?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쫘아, 요렇게, 요렇게. 우와. 어떻습니까? 자, 아무튼 요거를 이렇게 겉을 좀 날려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는 작업이 조금 귀찮긴 하네요. 꿀이탄 맛도, 꿀이탄 향도 나죠. 꿀이꿀이탄 향도 나죠.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 좀 즐겨 드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 치즈 향 난다고. 막 꿀이탄 치즈 향 난다. 그런 느낌. 근데 제가 이거 사실 이거 먹어봤는데, 저는 사실 이거 먹어봤는데, 그 느낌은 아니에요. 그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 맛이랑 조금 달라요. 자, 이렇게 해갖고, 버리는 부분이 아까워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쑥 꼬바가 슈하스코 이렇게 쑥 꼬바가 이렇게 쑥 꼬바가 이렇게. 자, 꽂히면 이 정도는 돼야죠. 이제 고기 요거는 그러면 육회로 들어가지 마겠습니다. 육회 소금 치갖고 진짜 까망베르 치즈 맛이 나는 소고기? 근데 또 굉장히 부드럽다. 그런 느낌. 됐어. 잘 넣어줍시다. 자, 앉아갑시다. 자, 두루와이. 잠깐 뒤집어서. 자, 좀 익기 시작했죠? 이거 봐봐. 오호호! 소금 뿌려주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삐져먹어요. 여기 이렇게. 이것만큼만. 이 슈아스코예요, 슈아스코. 나 이렇게 해갖고. 싹 삐져갖고. 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딱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쪽은 바삭이겠죠? 이쪽은 바삭이겠죠? 요쪽은 생고기죠. 이게 오묘한 조화가 있다니까. 그 상태로
아이 좋아. 자, 아주 구워이. 아, 지질로 들어. 술이 지질로 들어가. 조금 빡빡하다. 자, 완전 뒤집고. 여기 이거 여기 피자 먹고, 저기 이거 또 디바 먹고. 한번 괜찮죠? 이게 바로 슈아스코입니다. 이것도 이제 먹다 보면 이제 착착 질릴 수가 있어. 아, 맛있다. 좀 이따가. 약간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 이거 많이들 아시죠? 이거 아 원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할 때 아 원 아닌가요? 약간 뜨 제가 이 소스를 뭐 감히 평가할 뭐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것만 먹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요걸 이렇게 뿌리고요. A1은 약간 좀 시큼한 맛이 맞죠? 약간 산성, 약간 그런 뭐 시큼한 맛이 좀 많이 나서 요거는 달달한 좀 바비큐 소스에요. 요걸 좀 섞습니다. 1:1:1. 그 다음에 이 한국인들은 조금 이게 매콤한 거 좋아하잖아요. 스리라차. 전 세계적으로 너무 인기 많은 소스. 왜요? 더 컷? 컷. 요거 좀 성글하게 훅. 이게 막 두껍게 좀 썰어갖고 다 이렇게 다 두껍게 썰어갖고 이렇게 아라차차 소스 이렇게 툭 발라가 툭툭툭 발라가. 자, 됐다. 한잔 합시다. 자, 두 루와이. 자, 요거는 좀 아사도 스타일로. 이래 뿌리가 먹더라고. 그런 와중에 짜파게티 왔어요. 여기 올리라고요? 알타리. 아, 이 알타리. 귀찮아, 챙기기. 고기하고 먹어야 되는데, 오늘 발효육이 메인인데, 이거 어떻게 하다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곰나님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같이 먹는 사람 주량을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엔딩이 될지 모르겠는데, 녹화 엔딩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발효유 약간의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숙성육 뭐 이런 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발효육, 까망베르 티, 숙성한 발효육.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산책을 한 잔 더 먹고 녹화 이제 그만 안 한다. 두 자 두 루카이. 산적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오세요. 어떻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때려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